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일산에 있는 수련아 씨 당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꼭이요. 28살 개유생, 먼듯하나 머지 않았으니 힘내라고 하십니다. 아직은 금전으로 다 답답하지만 노력한 만큼의 결실은 나오는 해로 내가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무리 없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. 이동을 섣불리 하지 말라 하시고 올해는 분수를 좀 지켜라 하십니다. 아무쪼록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나오는 해니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40살 신유생분들 좋습니다.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식이 있다면 주변으로도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영업이나 사업에서 조금 욕심을 내도 괜찮겠어요. 더 불린다든지 하는 좋은 운이 들어왔습니다. 기회 잘 잡으시고 다만 내가 운이 좋은데도 계속 답답하다 하신다면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세요. 개인마다 뭐 조상이라든지 상문바람과 같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막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신유생분들 아무쪼록 운수가 좋으니 대박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신둘 기유생분들 올해 운수 괜찮습니다. 그러나 고심은 좀 많겠습니다. 작년보다 나아지는 듯해도 답답한 느낌이고 시원하게 해결되지가 않는 좀 느낌이 있어요. 문서나 매매, 투자자도 쉽게 나타나지 않는 느낌이 있어서 답답은 할 수 있겠어요. 대체적으로 운수는 괜찮아요. 힘들었던 작년보다는 한시름은 놓을 수는 있어요. 기운 내세요. 네, 64세 정유생분들은 올해 그동안 소송이나 사람 때문에 피곤했다 한다면은 올해가 들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운입니다. 그러나 조금 욕심은 버리셔야겠습니다. 그동안의 묵은 체증은 내려간다 하나 결과가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습니다. 그래도 어느 정도 고민이 해결이 된다 하는 운이니 괜찮다 할 수 있겠습니다. 76세 을유생분들은 좋습니다. 평안하다 하십니다. 올해는 집안으로 다 웃을 일이 있을 것이고 경사날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. 집안에 누가 뭐 결혼을 한다든지 뭐 출산을 한다든지 뭐 어떤 이제 그런 잔치가 벌어진다 하세요. 박띠분들 뭐 전반적으로 올해 운이 괜찮다 하지만 그래도 올해는 좀 한시름 놓는 운세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운수가 좋아요. 나쁘지 않아요. 그러니까 힘내시고 다가오는 2020년에는 힘내보시기 바랍니다.